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8일, 잠시 후면 1시가 됩니다.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심야 방송을 두 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서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 기각된 이후로 거의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자성어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요. 어제 그제 이틀간,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평화쇼 이 비판했을 때 역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중진들이 홍준표 의원을 비판한 내용을 다시 꺼내들면서 비판에 나섰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비판에 대해서요. 나경원 의원이 다시 해명과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성남 풋볼 클럽의 후원금과 관련해서 이미 두산은 지금 현재 대표까지도 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뇌물죄로 걸려들었는데요. 두산에 이어서 네이버가 본격적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이 경찰에서는 뭐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성남 풋볼클럽에 대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든 증거 인멸 정황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두산에 의해서 네이버, 이 때문에라도, 이재명에 대한 이 구속수사는 더욱더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특히 항공 조종사 채용 의혹이 이미 여러 차례 저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은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또 청구가 됐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심야 방송 제1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준서희가 지금 이제 어젯밤에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날짜상으로 어제죠, 이제. 지난 7일 밤. 페북에 뭐라고 올렸느냐? 어느 누구도 탈장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 여산. 이 말을 딱 써서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서도 막다 충분하게 아실 수 있는 얘기죠. 왜냐면 이 사자성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이 소리는요, 나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일각에서도 저도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 옵션 중에 하나로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굉장히 이건 어려운 것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언제든지 신당 창당이 이루어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 길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이 되면 또 창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이준석이가 창당으로 바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승민이하고 판을 또 크게 벌리는 입장에서 탈당해서 창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오늘, 어젯밤에, 그러니까 어제 한뭐밤 9시경에 올렸는데요. 여기에 올린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않고, 탈당하지 말고, 이렇게 한 얘기는요. 본인도 탈당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지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준석의 횃불을 들고 지금 계속해서 투쟁하더니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각자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물령망동 정중여산 아니다. 이거는 경거망동 하지 말고 태산처럼 신중하고 무겁게 행동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함부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일시적으로 이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징계 이런 걸로 해서 탈당해가지고 우리 뭐 창당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하지 말자. 경거망동,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탈당하고요, 신당 창당 이런 거를 갖다가 물령망동 정중유산, 그래서 망동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탈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순신 장군, 이게 물령망동 정중유산이라는 말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처음 출전한 해전이 옥포해전인데요. 그때 옥포해전 출전 앞두고 이 부하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이 바로 물령망동 정중 여산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이제 뭐 징계, 그 다음에 법원 이런 걸로 인해서 기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려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승전을 하듯이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재기를 완전히, 재기의 결의를 다지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문구는요, 지난 1월 달에 이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이요,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어요.
당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었었죠. 공천심사 과정에서. 그때 물력망동 정중 유산 탈당하지 마 이렇게 만류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준석의 선택지가 과연 어느 게 남아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제가 이미 여러분께 이몇 가지 서너 가지의 갈래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준석이가 창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윤리위가 결정이 나오면은 만약에 징계를 또 하면 반드시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저도 가처분 신청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법적 투쟁은 더 이상 손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몇 가지 분석하고요. 그리고 신당 창당도 지금 상당히 현 단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제 변수로 뭐냐? 유승민이가 이준석이를 또 뭐라고 그럴까요? 작전을 짜면 또 유승민이가 거의 멘토잖아요. 그럴 때는 또 모르겠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유승민과 이준석이도요, 상당한 이한 몸으로 움직이는 게 있지만은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 둘이 한 몸에 대해서 움직이는 데는 각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걸려있는 이익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배신자, 이 기질이, DNA가 이미 몸에 빼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측에서는 유승민은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워. 근데 이준석이는 본인의 행보 여하에 따라서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한 몸으로 신당 창당의 길을 향해서 가기에는 또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는데요. 자, 뭐가 가장 큰, 근거가, 뭐 근거라기보다도 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판단의 근거는 바로 뭐냐. 김용태 최고위원의 이 발언들을 쭉 보면요. 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용태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끝난 다음에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 만나서 들어봤는데 창당할 것 같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KBS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7일 날한 얘기인데 이거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일단 멀리 보고 가자. 멀리 보고 가자. 예. 일단 멀리 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오래오래 멀리 보고, 일을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래 길고 보자. 일단 오래 길고 보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오래 길고 길게 보자는 얘기는, 길게 보자는 얘기는 최소한도 2024년에 총선까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오래 길게. 그래서 이 얘기는 탈당한다거나, 가처분 한다거나, 뭐 신당 창단한다거나, 이러한 이 강공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가 결국 오래 길게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물력망동 정중 여산. 이 얘기를 썼잖아요. 이게 내내 오래 길게 보자는 얘기라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이 돌출행동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어젯밤 한 9시경에 이런 입장문, 물력망동 정중 여산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거의 하루가 다 돼서야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다르게,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반응을 보였다. 라는 얘기는 결코, 이 돌출적인 행동, 그리고 그러니까 또이 강경 성향의 반발,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모든 본인의 이제 운명이 일단 강공, 그리고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걸로 해서는 일단 뭐, 본인 스스로도 실패한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패의 길을 두번 다시 할 것까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모든 변수는 이제 본인의 행보에 달려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TV조선의 신동욱 앵커, 뉴스맨 마지막에 한마디 논평할 때 있잖아요. 어제 밤에 9시 뉴스에서 논평한 걸 보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징계기간이 1년 반이기 늘어났기 때문에 총선에서 공천받기가 어렵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당비를 쭉 내야 되는데 당비를 안 냈기 때문에 3개월 전까지는 당비를 냈어야 되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3개월간. 그런데 이 당비 면제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지부 맘이에요. 홍준표 의원도 이미
전에 대선 나올 때 2017년도에 대선 나올 때뭐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이 단어에만 집착해서 총선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 정무적인 판단 능력을 판단 요인을 너무나 다 무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거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선거판 분위기 플러스 이제 개인의 행동. 그래서 지금 오늘 신동욱이 그거 같고요. 내부 총질 문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당 대표가 이 분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쉽게 이준석이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 이런 걸로 이준석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의 경우에는 여기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청년 정치 오염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본인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됐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사태가 우리 한국 정치사에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온전히 우리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준석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이제라도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해라. 그래야 이 난장판을 만든 여당,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해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국민의힘의 사과와 그리고 이준석의 이 근신 이런 것이 없이 우리 국민의 여론이 다시 호의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이 신동연 그의 길에 이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이준석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지금 이제 이거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당분간은 책을 출간하고 지금 책 하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출간하고 지지자들을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기에 주력할 것이다. 그런 지금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도 결정돼요. 자, 그래서 징계 국면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독려해 온 걸로 보면 여전히 이준석이는 우호 당원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특정인의 낙선을 이끌을 만한 그런 영향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태의 경우도 뭐라냐면은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준석을 공천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분이 당의 대표가 된다면 징계 결정이 다시 원상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이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유승민은 이준석이가 돕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준석인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은밀한 노력은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준석과 관련된 최종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어제 그제 이틀간 그러니까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당시 당에서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페북에 올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느닷없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건 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당 중진들 중에 N모 씨, J모 씨를 인용하면서 막말이다, 즉 위장평화 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걸 막말이라고 하면서 지방 유세에 못 나오게까지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한 사람들이 당 중진들 중에서는 N모 씨, J모 씨 그리고 개혁보수라고 떠드는 H모 씨 이렇게 했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H모 씨는 뭐 결국 누구겠습니까? 유승민 아니겠어요? N모, J모인데, N모는 이게 나경원 의원이 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딱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나경원 의원 얘기했구나, 다 아는 거고. J모 씨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 6일 날 올린 입장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장 평화 시도를 4년 전에 나는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는 국민들 80%가 문정권에 속아서 나를 비난하고 있었고, 언론도 내 말을 하나같이 막말, 막 악담으로 매도했는데, 심지어 우리 당 중진들 중 N모, J모 등은 막말이라고 지방선거 유세도 못 나오게 했고, 개혁보수라고 떠드는 H모는 정계 은퇴하고 조롱했다.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굴을 싹 바꾸고, 일부는 이준석 편에서 당을 흔들고, 일부는 당대표 후보라고 설치고 있으니 참 어이없다. 이준석 편에서 당을 흔드는 것은 유승민 H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당대표 후보라고 설치고 있으니 이거는 아마도 N모, 즉 나경원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이제 좀 그러지 말자. 바람 앞에 수양벌처럼 흔들지 말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당시 본인을 비판했던 당 중진들에 대해서 굉장한 강도 있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7일 날 내는 또 추가적인 2차 입장문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2018년도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김정은이가 합작하고 트럼프가 보증한 남북 위장평화 쇼로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바람에 우리가 참패한 것이지, 제가 위장평화 쇼라고 말했다고 진 것이 아님에도 일부 언론은 그것 때문에 진 것이라고 오보를 내는 건참 유감이다. 그 선거는 우리 세 사람이 합작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과 비핵화의 환상을 심어주고 사기친 일종의 기만극이었다. 어차피 지리선거를 대할 때는 당당하게 명분이라고 갖고 싸우다가 져야 다시 일어설 기회가 오는 것이지, 불의에 굴복하고 아부해서 지는 선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재기의 기회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2018년 6월에 자유한국당 일부 중진들의 처신은 바람 앞에 수양버들처럼 비굴했어요.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또한번또 가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서서, 그건 아니죠. 예,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평화쇼라는 그런 이 비판적 시각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이제 억울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홍준표 태구시장이 느닷없이 이 평화쇼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누르고 나왔느냐. 지금 북한이요, 핵을 법제화하면서까지도 안보 위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쇼다, 이거는 대북 정책 실패한다, 이거를 내가 예언했던, 전망했던, 판단했던 나의 판단 능력을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이제 차기 대선에 나오는 게뭐120%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이 이제 보수층에서, 개혁보수라고 하는 층에서, 당신 때문에 2018년도 선거 졌잖아, 책임론. 그러니까 당신 이제 그만 나와, 나올 만큼 나왔잖아. 이러한 이 비판에 대비해서 이렇게 사전에 차단막을 친 것이다. 그래서 고도의 차기 대선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바로 치고 나오는 겁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본인도 당시 이 남북 평화 쇼, 쇼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그러냐? 설마 N모가 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면서요, 홍준표 시장님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요지는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 쇼라 하니 막말이라 하면서도 N모, J모 중진 등이 비판했다는 것이다. 라면서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나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했고, 그 당시 두 번이나 입장을 페북에 게재하였다. 또한 미국 측에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방미훈 후에 극비리에 전벌튼 국가안보 분야계 보좌관에게 우려를 전달했고,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리 했겠는가? 내 신념과 생각이 그러한데, 남북 화해 모두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비판적 언급을 막말이라 하면서 비판을 했겠는가? 그래서 홍 시장께서 갑자기 북핵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수양버들 같다고 하니 허탈해서 한 말이 들린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다. 홍 시장님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이 압수수색은 바로 뭐냐? 네이버가 말이죠, 이 성남 풋볼클럽에 40억 원을 이 기증한 걸로, 후원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에 관해서요,
예, 최근에 들어서 지난달 26일 날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이 네이버 본사에서 압수수색한 물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PC 등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6일 날 네이버 직원 3명의 자택, 휴대전화, 자동차까지 전부 다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네이버에서 성남 풋볼클럽 담당하고 또 신사업 건설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네이버가 후원금이 40억 원인데요. 이 40억 원을 내고 네이버는 뭘 성남시로부터 대가를 받았느냐? 제2사옥의 건축 허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압수수색은 물건을 보니까 증거가 인멸된 거예요. 그래서 이 풋볼클럽의 후원 문제 그리고 제2사옥을 담당했던 직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는 두산에 이어서 네이버까지도 이 대가성 있는 후원을 한 것이 밝혀지면 그야말로 이제 똑같은 뇌물 행위를 적용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액수가 40억. 두산에서는 50억, 이거 110억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런 대가를 받았는데 뇌물 관련자인데 이거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요, 네이버 신사업 건설 업무를 총괄했던 네이버 INS 전 대표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이 추가적인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적용 여부, 그리고 우선 개입 여부. 우선은 여기서 바로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를 따져볼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검찰은 네이버가 말이죠. 성남시로부터 신사업 부지를 사들인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광고비 39억 원을 협찬하라고 건축허가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회계 자료들을 지금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 이 압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이제 직 소환 여부가 바로 판결이 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스타 항공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이제 부정채용 내용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제도 이윤창 위원회 공개됐잖아요. 한명숙, 그다음에 이원욱, 양기대 이런 사람들이 부정 청탁을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스타 항공 이 실소유주였던 이상재, 그다음에 최종구 전 이스타 항공 대표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로 어제 7일 날 검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근데 이거는요, 이게 복잡해요. 벌써 그러니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말이죠. 경찰에서 두 번씩이나 이거를 수사를 했는데 전부 다 무혐의 처분 냈어요. 이게 본래는 말이죠. 작년 4월에 시민단체였던 사준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 이상직을 업무 방해, 그다음에 수뇌부 부정청사, 배임 수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남부지검에 배당이 됐는데 남부지검에서 강서경찰서로 작년 5월에 이첩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말이죠. 지난 3월에 거의 뭐 1년 동안 수사한 다음에 증거불충분이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부지검에서는 다시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또다시 7월 달에 또 무혐의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전주지검, 왜냐면 이상직 사건을 지금 전주지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지검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 타이스타 이게 태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지금 태국에 있기 때문에 시한부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에 있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전주지검에서 이스타 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8월 9일부터 재수사에 착수해가지고 8월 22일 날에는 이상직, 그다음에 최전 대표, 이스타 항공 사무실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또이최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검찰은요 수사한 결과 이상직과 최전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 혐의 딱한 가지만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상직의 경우에는 500억 원대
이상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 1월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지난 5일날 검찰은 2심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 항공, 타이스타 대 이게 누굽니까?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돼서 이것도 의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스타 항공의 부정체육과 관련된 이문 대통령 사위, 이 개입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 제1부 방송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요, 제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참여 안 오신 분들 계시면 제 방송, 자장가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